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린 PTS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추 위치 잡은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가스전 의역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내주 예산이라든지 시추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은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면은 천연가스가 나오면 좋은 건데, 예, 물론 이제 5천억이라는 금액, 한 다섯 번 정도 했을 때 5천억 정도 든다라고 했죠. 이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적은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조인데, 이 중에서 그냥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이거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일단은 합니다. 이거 나오면은 정말로 경사고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예, 뭔가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돈을 예산을 투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뭐 깔끔한 부분이긴 하겠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에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항 석유 시추에 5천억이 들 거고 정부가 융자 지원을 조금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예, 끌고 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일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쁘지는 않게 흘러갔죠. 그래서 우린 PTS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얘는 일단은 우리가 시추 쪽이죠. 뭐 오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땅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 포항에 있는 영일만에 대한 뭐 지분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움직이고 시멘트도 움직였고 일단 시추 관련된 것도 움직였고 당연히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테마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확신한 뭐라 그럴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막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짝 억눌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우린 PTS 이 네모칸 안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마련하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한두 달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BTS 같은 경우는 길게 놓고 보면은 이런 거죠. 뭐예요? 상승을 했고 눌림 받았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상승 구간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처럼 하락을 했고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추세가 전환되는 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요 구간이랑 그렇죠? 그리고 오늘에 형성됐던, 최근에 형성되고 있었던 요 구간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다는 얘기죠.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요렇게 우리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린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입니까? 2022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1년 넘게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동반시켰거든요. 거기다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사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뭔가 확정이 나오는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또는 주가는 기대감을 또는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딱두 번밖에 클릭을 안 했죠? 뭐 복잡한 절차, 서류, 뭐 방문,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클릭. 이두 번으로 여러분은 다음 주에 저희랑 25%를 목표로 해갖고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그쵸? 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도 끝났고 이제 금요일 하루가 남았거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월요일 날도 부랴부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저희랑 같이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